안녕하세요.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따뜻하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 그 중에 저는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8장 뒷부분 그리고 9장 말씀은 이제 9장 마지막 전체까지 솔로몬 시대 때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향품과 향료들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쳐졌는지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9장 1절에서 나타나는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스바 또는 시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에 해당되고요. 아라비아 반도의 저 끝자락, 그러니까 아라비아 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끼의 날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스바 또는 시바입니다.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각종 보석과 향품과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이제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과 치장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다 그랬어요. 정신이 황홀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들었던 것,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은 소문에 들었던 것보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말로 당신의 지혜는 참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게 하시려는구나.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솔로몬 왕국의 영화와 부귀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랑만 하기 위해서일까? 그들의 역사를 과시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그보다 더 보다 근본적이고 지혜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정한 왕이신데,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표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같은 이것에 예표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그 역대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또 이것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포로 귀환맨들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디 하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솔로몬 시대의 영화, 영광,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누구보다 그들은 바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과 부귀의 다시 회복의 열쇠는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것, 제사와 절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진정한 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은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들과 또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